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오늘 최고위원회의는 새로 선출되신 전국위원장님들 모시고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춘숙 여성위원장님, 김선노 위원장님, 장경태 청년위원장님, 박영훈 대학생위원장님, 윤희식 장애인위원장님, 박해철 노동위원장님, 이원택 농업위원장님, 민영배 사회적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오시지 않았지만 진성준 을지로위원장님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고위원 여러분, 박수 한 번. 과거에는 일부 전국위원장을 최고위원회에서 지명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9분 전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당의 당세와 역량이 커지고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끊임없이 당을 혁신하고 진화시켜야겠습니다. 2020 더혁신위원회를 발족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각 전국위원회는 소임을 완수하도록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당의 관련 기구와 의원님들은 최대한 협력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위원장님들께서 요청과 제언을 주실 텐데, 중앙당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제에 반가운 소식과 어두운 소식들이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정부와 함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IMF는 올해 우리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OECD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을 역시 상향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우리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9월 취업자는 39만 2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계속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잊기 쉽지만 올여름 수해와 태풍으로 쌀과 채소와 과일의 수확이 줄어드는 농민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전세 문제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4분기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해 가면서 경기 회복의 흐름을 가속화시켰으면 합니다. 특히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당정의 역량을 집중해 가야겠습니다. 우선 고용유지 지원금,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등의 집행을 충실히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용 안정을 위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추가 대책도 정책의 중심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해야겠습니다. 현재 당정과 경제계가 161개의 관련 법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가 새로운 사업 추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가야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농민을 돕는 방안도 찾아서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회복의 전제 조건은 철저한 방역입니다.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조금의 방심도 금물입니다. 이러한 때에 일부 보수단체가 또다시 주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일부 집단의 무모한 집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지난 두달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위험 요소를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신체제의 종말을 부른 부마 민주항쟁 41주년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고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열었던 결정적 단초였습니다. 부산 경남의 10월 정신은 광주의 5월 정신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며 고통을 나누는 연대입니다. 그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코로나 극복과 민생 회복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